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2022년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토론회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좌장을 맡으신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회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장님이십니다. 주석찬 일개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고문님이십니다. 문체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 정보공학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의장 염정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30년을 넘긴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 출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곽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30살 신도시, 다시 태어나다. 재정비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님이 개최한 제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정책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론 제가 주제 발표 내용 중에 좀 있습니다만, 일기 신도시가 계획되고 실제로 이제 벌써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직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애초에 신도시 조성 공사 할 때부터 계획됐던 그런 기반 시설들, 아직 뭐 GTX를 포함한 교통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 뒤에 계속 다른 또 주변 도시들이 계속 또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과부하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지금 노정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을 보면 우선 이러한 주제를 검토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계략적인 그런 개요, 그리고 이런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입법, 그 국회에서 입법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리모델링 문제를 포함한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은, 그리고 경기도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제가 순서로 우선 일기 신도시 정말 30년이 지났지요. 그리고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려는 그 정부 정책, 그러니까 1980년대 매우 부족한 주택 문제 때문에 급속하게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신도시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엄청난 부족한 자재 문제, 그리고 또 공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난공사 내지는 그 부실공사 문제,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기 신도시를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무지 중요한데, 어쨌든 오래돼서 노후불량한 주택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서 그 교통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또 그러나 한편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적절한 그런 법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진단 문제는 특히 지난 정부에 엄청나게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히 일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공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재정비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개발 배경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 우리가 60년, 70년, 80년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 성장에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의 집중 그리고 특히 서울, 수도 서울의 도시 문제가 심각하게 과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특히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됐었죠. 그리고 80년대 말 강남 지역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급증에 따라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 그래서 그때 당시 노태우 정부 가 이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우선 서울 외곽 지역에 서울 외곽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한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산과 분당이죠. 그리고 이제 기존 도시에 인접한 그런 신시가지 개념. 그게 이제 가장 서울과 접한 곳이 평촌, 여기. 안양 평촌. 평촌이나 또 3번 중동이겠죠. 이른바 뉴타운 인 타운. 이런 개념으로 신도시를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일기 신도시 수도권에는 29만 4천 호의 그런 주택이 공급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건설이 된 것입니다. 신도시를 역대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 때는 대부분 어떤 산업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특히 대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 문제는 가장 큰 것은 주택 부족 문제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개 신도시를 만들고 물론 이제 뭐 대덕 연구단지라든가 이렇게 어떤 연구 그런 하기 위한 그런 도시 또는 낙후 지역 뭐 거점 개발 이렇게 하긴 하는데 특히 우리 일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서울에 과밀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그런 그 정책 목적에 따라서 1980년대 이렇게 일기 신도시가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이렇게 설계할 때 입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서울 지역에서 통근이 용이한 가능한 그런 가까운 거리죠. 이를테면 거의 거리로서는 한 20km 이내의 그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서울 도시 기능을 흡수하기 위해서 10만 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토지 전체 부지 면적이 약 300만 평 좀 충분히 조성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이제 인근 도시 기반 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쾌적한 환경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그래서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 지역이라든가 대중교통 그 수단과 그 인접한 지역. 그래서 그런 곳은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소형 주택의 고밀 개발을 하게 되었고 토지 이용 계획 특성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용적률이 이제 밀도를 알아볼 수 있는 건데요. 분당은 184%가 용적률입니다. 일산은 169, 제일 저밀도로 개발이 된 거죠. 우리 여기 평촌은 204%입니다. 그리고 3번이 뭐 205%. 전체적으로 중동이 225. 이렇게 거의 200% 특히 평촌은 3.6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업무 용지가 제일 적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안양시장 입장으로 본다면 도시관리자 입장으로 본다면 상대적인 어떤 차별을 받은 느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개발 밀도를 보면은 3번이 가장 높지요. 그래서 평균이 200 그 이 인구 밀도는 233이고 그다음에 순밀도가 675인데 평촌은 8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 밀도를 보면 결국 개발 밀도라는 것은 총 인구 대비
주거와 상업 그 비율을 말한 헥타르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어떤 입법 활동들이 있었나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도에 김연아 전 의원께서 그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그 특별법 성격의 법안을 발의했고 요 부분에 좀 매우 그래도 좀 자세히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 의원 발의를 했고 다음은 금년 2월 달에 또 김도읍 의원께서 그리고 최근에 3월 달에 그 안철수 의원께서 이렇게 그래서 모두 7개 법안이 발의된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그런 재정비 방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가장 재건축의 문제점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 안전 진단이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구조 안전성 평가 여기에 대한 이제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안전진단 기준 안에 가중치를 주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그리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 이렇게 역대 정부들이 재건축을 위한 그런 규제와 완화를 계속 좀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현지 조사 단계에서 안전진단 기회가 박탈되어 버리고 또 구조 안전성 평가 기준에 내진 설계 부분도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 항목에 그 구조 안전성 평가에 내진 설계가 안 된 것을 그 점수에 그 평가 점수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안전이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 안전성 평가 이 지질이라든가 지반. 왜냐하면 사실은 지반 침하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연약 지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구조 자체에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조 안전성 평가에 매우 중요한 내진 설계 문제나 지질 문제를 그야말로 기반인 건축물의 기반인 지질의 연약이든 뭐 이런 어떤 문제, 토질 문제를 구조 안전성 평가에 항목이 없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200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때는 건설교통부죠. 그 초안 만들 때 제가 직접 작업반에 참여해서 실제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기초 초안하는데 제가 직접 성안을 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안전진단 그런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빨리 개선해야 된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그대로 있고 이 부분은 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국회에서 좀 사실 손을 볼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가 좀 일부 개선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국회의 역할이 좀 크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업 절차입니다. 사업 절차가 참 어렵습니다. 첫째, 어쨌든 선 계획 후 개발이지 않습니까? 먼저 계획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계획하려면, 말하자면 재건축을 하려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고 이 기본 계획의 터 위에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돼야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예를 들면 경기도 거를 제가 분석해 봤더니 이 성남 건우 아파트의 경우는 7년 4개월 동안 걸렸습니다. 이 경기도 사례만 제가 보니까 정비 구역 지정까지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부천은 3년 5개월 이렇게 해서 보면 올해도 안양시 호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3년, 그다음에 석수 주공도 4년 8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서 정비 계획 수립까지 뭐 이런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특히 권선 주공 같은 경우는 수원 1, 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설 민가가 2003년에 됐는데 준공이
2011년 그리고 성남 건우아파트는 2003년에 조합 설립 인가 됐는데 이 준공은 2018년. 그러니까 정비 계획에서부터 이 준공까지는 거의 10년 무조건 이상이고요. 예를 들면 정비 계획을 예를 들면 뭐 택지 개발하는 것들 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해서 한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뭐 양천구 목동도 마찬가지 신도시 신시까지 뭐 노원구 뭐 예를 들면 뭐 상계동 이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뭐 안전진단 통과되더라도 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또 정비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에 이 도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시간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합하는 거, 예를 들면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 수립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교통영향 건축심의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통합심의. 지금은 따로따로입니다. 건축심의 끝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또 거기서 또 시간 걸리고 왜냐하면 건축과 교통이 또 건축선이 어디에 따라서 주출입구가 어디에 따라서 또 교통영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하고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후손들 것을 먼저 땡겨먹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엄청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리사이클링 시스템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계획 수립하면서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전 세계적인 의제 뭡니까? 탄소 문제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반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경기도 녹색 건축물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플러스 등급 같은 경우는 그 그린 1등급의 경우는 9%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등급은 이제 6% 뭐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에너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이런 경우도 1등급의 경우는 15% 최대 15%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최저 5등급은 1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2021년도에 제2차 경기도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 이걸 통해서 용적률 최대 완화 비율 이걸 향상시키는 방안을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공공 건축물은 이미 2020년부터 30%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큰 도시인데 탄소 배출도 제일 따라서 많을 텐데 이런 녹색 경영을 생각하지 않는다? 좀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이걸 개정을 통해서 이거 신재생 에너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 비율을 의무화하고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 그때 당시 모든 차량의 인공지능으로 방향을 어디 갈 것을 책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교통 흐름이 빨라질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이거 스마트 시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 스마트 뭐 타운 개념도는 예,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따라서 여러 가지 탄소 문제나 대기질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ICT 기술로 함께 통합 스마트 도시에서 스마트 통합 관제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체크하고 어떻게 대책도 나오는 그런 것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현행 국토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용도 지역별 상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의 경우는 국토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어떻습니까? 100에서 200%입니다. 아마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150%로 알고 있습니다. 2종의 경우는 100에서 250%인데 경기도는 200일 겁니다. 그다음에 3종의 경우는 3종의 경우는 100에서 300으로 정하고 있는데 250으로 정하고 있을 겁니다.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토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상한선의 50% 정도를 빠지는 그런 용적률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 정리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도 지자체별 상한 용적률을 보면 2종의 경우 보면 이렇게 250% 상한 용적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인센티브 주어서 상한 용적률이 250%예요. 인센티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경기도의 역할이 뭘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이 특례법을 통해서 안전진단 규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김동연 지사께서 어쨌든 소속 정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와 현 정부, 국토부와 함께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특례법 제정을 통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용적률 완화 이런 부분도 바로 이제 국회나 중앙정부 이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특례법에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은 이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이것은 우리 의원 도의원님들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지사님과 함께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특례법에 기반한 그 연계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스마트 그 타운, 스마트 시티. 그리고 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그런 것이 뭘까? 의원님들의 좋은 지혜. 이런 친환경적인 거.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정책 발굴이 필요하고, 하여튼 그런 것을 인센티브로 다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도시의 우리 안양 평촌의 주인인 시민들의 그런 그 의견, 정말 이건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민하고 함께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중심이 돼서 이를테면 도시대학을 만든다든가, 여기 오늘 또 마침 성결대학교 교수님도 오셨고, 특히 여기 안양대학교 이쪽 도시 전문가들도 많은 교수님들 계십니다. 뭐 필요하면 저도 만약에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이 도시대학 시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말 우리 세계적인 우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글로벌 도시 어디보다도 우리 예를 들면 안양 평촌이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계획하는 그런 도시 계획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저희 노후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재정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저희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도시 현황 그리고 제도적인 여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먼저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제가 리모델링을 주로 지금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 일기 신도시 문제는 지금 오늘 김진수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재정비 문제고, 거기에 또 리모델링 관한 것도 하나의 축이 될 거라고 소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보면은 이미 많은 해법을 발제해서 제안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대책은 정부에서도 이제 일기 신도시 재정부 국토부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담당 부서는 이제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도시 지원팀에서 지금 이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세 차례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올 9월 30일 날 일단 마스터 플랜 용역을 제도화 발제 연구 용역을 하겠다. 이게 이제 최초의 발표 내용이죠. 그동안에 사실 정부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제 재건축,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한 계획을 빨리 실시하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표명을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일단 용역을 발주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9월 30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 주요한 내용을 보면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기 신도시 5개 신도시 공급된 게 대략 30만 호 약간 안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약 10만 호 정도를 더 추가로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일단 그날 발표 내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보다는 30% 이상
더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다른 게 워낙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보통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기본 틀을 만드는 거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이제 세부 계획을 세운 후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번엔 같이 하겠다. 정부는 기본 틀을 만들고 지자체는 같이 참여해서 기본 계획을 같이 해서 어쨌든 이 재정비 계획을 빠른 시간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역 기간은 그래도 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도시 기능의 발전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광역 교통 계획.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됐지만 이주 계획. 처음에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수량을 공급해도 효과가 전혀 문제가 없이 효과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미 개발된 도시를 다시 재정비하는 계획은 이주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이제 적정 이주를 신도시 약 30만 세대를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이주 계획을 세울 거냐. 아마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은 쉽지만 재정비는 그거보다 한 10배는 힘든 과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델링연합회 고문인 주석사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이 두 가지 방안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제 발표를 하신 우리 김진수 교수님께서는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그 평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현장에서 자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기 신도시가 준공된 지 이제 30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준공 당시 414개 단지 26만 8천 세대로 현재 부족한 주차장, 농물 배관 등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도시 재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이 전체 한 72%, 그다음에 중대형 평형인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의 경우에는 53개 단지 41,500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초과가 20%로 구성되어 있는 평촌 신도시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시설의 중심지에 계획이 되어 있는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일기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재정비 방안으로 소형 평형 중심의 리모델링과 중대형 평형 중심의 재건축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관련해서 이제 아까 앞에 저 발표됐을 때 얼마 전에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안전진단 문제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저 이제 그 규제 우리나라가 사실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시행정이든 여러 면에서 규제가 강한 편인데 이런 면에서 이제 이건 조금이라도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제 그 편안함이나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제 그 안전이란 문제는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만 사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이제 이를테면 뭐 주민 안전 이제 주민이 이제 안전진단 제도를 제안할 필요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뭐 공감을 해요. 이제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또 그 뭡니까 내진 설계 항목이라든가 지질수와 기반 등을 이제 그 안전 항목에
놓을 필요 있다. 이렇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 발표자께서 이제 이 두 항목이 들어가면 재건축이 쉽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제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마지막 지금 토론해 주신 문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아주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신도시 재정비 방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나 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일테면 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수법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수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뭐 이런 것으로 또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재정비의 어떤 특별법을 통해서 광역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단지별로는 이제 스마트타운 형식으로, 물론 이 가운데에서 이제 과정 속에서 뭐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요소에 따라서 이를테면 뭐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 안전진단 부분을 좀 때로는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구조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사실은 내진 설계가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평가의 항목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질이나 토질 문제 그런 지반의 연약 지반이든 이런 지반의 상태도 또한 그 항목에 빠져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 평가할 때는 그것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걸 포함해서 예를 들면 종합적인 구조 안전성 그 가중치 항목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김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주제 발표자나 지금 토론자한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 당시에 그 건축할 때는 내진 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아까는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내진 설계에서는 필수한 게 지질이라 봅니다. 앞으로는 지금 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 대해서는 어떤 이런 200만 원 지을 때도 그렇지만은 뭐 수도권뿐 아니고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는 안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람 생명이란 거는 어차피 주거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평촌 신도시에서 지금 리모델링 조합 승인 단지가 8개고 앞으로 연내 앞두고 있는 게 2개 단지, 뭐 2주가 계획되어 있는 게 1개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스터 플랜은 전체 신도시가 재건축이 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도로, 교통, 뭐 공원 지역 이런 것들을 새로 다 조성하신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리모델링 조합 승인 단지가 나온다면 그 뭐 도로 확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과연 해결을 하실 것인지. 30년 전에 평촌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사실 이 만안구에 있는 공공기관이네 업무시설 또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평촌으로 이전을 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그때부터 더 낙후가 되었고 더 많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30년 후가 지난 지금 이런 신도시에 대한 새로운 뭐 어떤 특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이렇게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 원도심은 또 다른 그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저 김진수 교수님이나 문채 교수님 아까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그 위에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교수님들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정말 이 원도심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30년 동안 또 평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앞으로 이제 좀 이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안양시 도시경이면서 얼마 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를 한번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데고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제 시의 방침은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단지가 재건축으로 갈지 리모델링으로 갈지는 주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이 이를테면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가겠다고 정했는데 마스터 플랜 수립에도 그건 받아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때 이제 리모델링 기본계획 발표할 때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 안양시에 설문조사하니까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그 반반이더라고 사실은. 현재는 50도 50이 꽤 리모델링도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 정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나가기 때문에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리모델링 갈지 재건축 갈지가 어려운 것이지 이를테면 우리는 리모델링으로 가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정부에서 완화해 준다는데 재건축 하자 이러면 이제 이게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의사만 주민 의사만 확고하면은 그거는 작업을 흔들리지 않아 마스터 수립해도 다 재건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재책을 한다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일 그 의사 결정할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지금 재건축을 막고 있는 그 규제들의 완화를 먼저 풀어주셔야 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줄 듯 말 듯 해줄 듯 말 듯 이렇게 해서 몇 년이 흘러버리면 리모도 추진 안 되고 재건축도 추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 이제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규제한다는 건 어떻게 할게요. 그게 안 나오는 게 답이. 그래서 그거는 좀 이게 답답하시겠지만 설상 전체 방향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습니다. 뭐 재건축하다가 리모델링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 리모델링하다가 재건축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근거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재건축하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법에 따른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터위 위에 안전진단을 다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이 되어야만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추진위 설립과 조합 설립 이렇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계획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용적률 변화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따라서 리모델링은 지금도 가능하죠. 안전진단만 통과되면 그죠? 예를 들면 B등급이든 C등급이든 그렇지만 재건축은 아닙니다. 재건축은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기본계획이 돼야 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전진단이 통과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주민들이 앞서 문채 교수님이 또 설명 잘 해드렸듯이 이 부분은 토지등 소유자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 원도심의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원도심이 신도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역사, 문화, 행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재생 수법, 특히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야 이렇게 신도시만 이렇게 많이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 원도심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정이나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된다. 끊임없는 아마 활동을 좀 통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튜브 댓글입니다. 아이디 윤원식이라는 분의 댓글인데요. 타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왜 평촌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얻는 장점이 뭔가요? 바다 모래로 지어서 철근 부식도 심할 텐데 이렇게 한 가지 주셨고요.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아이디 광개토 대왕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리모델링 안전진단이 구조 안전진단만 하는 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리모델링 정비사업은 국가의 재난입니다. 자원 낭비도 심하고 평촌은 바닷모래로 지어져서 다시 리모로 지어진다 해도 바닷모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아주 좀 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리모델링 여부는 주민들의 판단할 문제고요. 조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제 잠깐 뭐 댓글 올려주셨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도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은 철거를 하기 위한 그런 안전진단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리모델링하면 앞으로
뭐 제 판단으로 한 30년 이상 더 써야 되는데 그동안에 현재 구조물이 보수보강해서 앞으로 30년 아니면 그 이상을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를 검토를 하는 안전진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나온 아파트가 만약에 있다고 보면은 안전진단에서 리모델링 할 수 없는 등급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 안전진단에서도 다섯 개 등급이 있는데 A, B, C 등급을 받아야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회사를 쓴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신청했는데 안전진단에서 D 등급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재건축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현재 안전진단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C 등급 이상이 된 거는 충분히 앞으로 30, 40년 쓸 수 있다라는 판정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신도시 시공 시절에 이제 병촌에 있는 모 단지에서 이제 그 발코니 쪽에서 이제 그 시공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발코니가 시공 중에 이제 이렇게 허물어지는 사고가 생겼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꼭 회사를 써서 했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뭐 이제 시공의 잘못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평촌 신도시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 목련 2단지가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안전진단 B등급, 일부 이제 C등급도 나왔겠지만 B등급이나 그리고 일부 C등급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조합원님들이. 아, 회사를 썼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지 말고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 저희도 재건축이 되면 재건축을 하지요. 자, 안전진단 기준에 못 미치고 현재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편하니까 녹물 나오고 주차장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좀 뭔가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이제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재건축을 진행을 했던 거고 재건축, 리모델링 주민들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진단에 통과가 못 돼서 재건축을 못하다 보니 뭔가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주민들이 좀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또 나머지 분들이 좀 시간이 계속 지금 지나서 좀 제가 사실 이걸로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했던 분들은 요거 공식적인 거 끝나고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자 서른 살 신도시 다시 태어나다 재정비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진수 교수님, 토론을 해주신 이동우 위원장님, 주석찬 고모님, 문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토론회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도의회 그리고 관계 직원분들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